수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난 2019 마치에 있었던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매스 토너먼트 중에서 제네랄 테스트 나인스 퀘스천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셨듯이 이 문제는 2019 파워를 7으로 디바이드 하면 그 리메인더가 얼마가 되는지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봅니다. 이 문제에 디바이저가 프라임 넘버 7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저가 프라임 넘버가 된다면 바로 포맷즈 리를 띠어럼을 떠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때 베이스 2019하고 디바이저 7은 릴러티브리 프라임이 되어야 됩니다. 즉 Greatest Common Divisor of 2019 and 7, 얘가 1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Fermat's Little Theorem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폼이죠. 어떤 디비던드의 베이스가 있을 거고 그 파워가 프라임 디바이저 마이너스 1 파워로 되어 있는 것을 프라임 디바이저로 디바이드를 한다면 그 리메인더가 머스트 1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19 to the 7-1을 7으로 디바이드 하면 그 리메인더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9 to the 6th power는 1이 됩니다. 모듈러 7으로 다 디바이드 했을 때 리메인더가 1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2019 to the 2019은 우리가 아는 이제 난리지 2019 to the 6th power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을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 2019 파워를요 6파워로 나누면 그 코션트가 300도 36가 되고요. 리메인더가 3가 돼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 넘버는 2019 to the 6th power가 300도 36 있고 그 나머지가 다시 2019 to the 3th power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2019 to the 6th power는 7다 나누면 1이니까 이것은 1 times 이제 뒷부분 2019 to the 3th power만 7으로다가 디바이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2019을 7으로다가 나누면 또 그 리메인더가 얼마인가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눠보니까 그 코션트는 288되고 얘는 리메인더가 3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2019은 7 times 288 plus 3, 그거의 2 to the 3th power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는 만일 7으로다가 나눈다든가 하면 finally 3의 3 파워 모듈러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3의 30 파워는 27이고
이제 27만 다시 7으로다가 디바이드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7은 네, 7나 나누면 코션트 3이고 리메인더가 6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7으로다가 디바이드 하면 6가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2019을 프라임 넘버 7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6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찾는 리메인더는 6가 됐으니까 파이널 앤서는 6입니다. 자, 이렇게 인티저 n to the a 파워를 프라임 넘버 p로 나누어 갖고 그 나머지를 찾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 n to the p-1 파워를 p로 디바이드 한다면 1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